노래 잘해요? 저요? 네. 노래 좀 하죠. 싱어죠? 예. 아, 론니 나이트 플러스. 예, 저 가왕이라니까요. 저. 아, 그래, 그래. 네. 아니, 지금 저희 몇 주째 같이 하고 있는데, 형이. 노래하는 걸 자꾸 그거 까먹으시고. 아, 늘 새롭고 좋잖아요. 너무 걱정돼. 뭐가? 자꾸 까먹으셔가지고.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네, 20살 때부터 그랬어. 한 10년 후에. 네. 제가 카를로스 산타나처럼 기타 칠 테니까. 네. 나와서 노래 한 번. 아유, 뭐, 그럼 뭐, 전 너무 좋죠. 아름답죠. 아. 네, 오늘 또 시즌2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 구호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POP 가사도 우리! 5더하기 5는 99. 개 짖는 소리는 꿀꿀. 시끄럽다 하면 눈눈 안 나.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나를 따라해봐. 한 번 더 따라해봐. 똑같은 짓 시키지 말고 그냥 가세요. 잔소리는 됐고 오지랖은 별로. 청개구리, 개구리 말 안 듣지. 아무렇게나 막 뒤집어 놓기. 청개구리, 개구리 말 안 들었지만 내 덕분에 세 살 버릇 고쳤네. 동요스럽기도 하면서 네. 예, 재미난, 좀 재치 있는 가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다 일단 제목을 맞추셔야죠, 형님. 이 노래는 제가 그 차트에서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에요? 네. 그 뭐 네이버 거가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5등까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보이죠. 네.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다고요? 네. 이 노래가요? 아니에요? 눈눈 안나 아니에요? 아,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죠. 가사에서 눈눈 안나가 나왔잖아요. 그랬어 난 눈눈 안나. 그 노래는 이제 제시의 눈눈 안나고 이 노래는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예. 나 혼자 쇼했구나. 그러니까 형님이 이게 포인트를 다른 쪽에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제 취미가 그래요. 되게 뒷부분에 대놓고 그냥 제목이 나오거든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펜타곤이라고 혹시 아세요? 펜타곤은 미국의 그 국방성 아니에요? 예, 그 펜타곤이죠. 예. 동명의 그룹입니다. 아, 펜타곤. 불후의 명곡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맞아요, 형님. 예. 뭐 실력이 대단하긴. 예.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2016년 10월 10일 데뷔의 펜타곤. 그리고 후이 씨가 이제 리더신데 전체적으로 프로듀싱, 작사, 작곡을 다 도맡아서 하시고 저도 보컬도 제 메인 보컬 맡고 계시고. 앞에서는 이제 청개구리처럼 오더하기 오는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러 구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개 짖는 소리는 꿀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끄럽다 하면은 눈눈안나 더 시끄럽게 하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정말 그 청개구리라는 컨셉을 정확하게 그냥 어떤 재미난 표현들로 그래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대중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네. 기존에 있던 구전으로 내려오던 음악들 있잖아요. 아, 정확하게 또 짚어내셨네요. 그걸 쫙 섞었네요. 예, 맞습니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리고 여기 저 구름 동산 위에 바다 같은 우물을 짓고 아리따운 우리님과 천년만년 살고 싶어. 이것도 사실 남진 선배님, 님과 함께의 구절을 하나하나 다 바꿈으로써 약간 청개구리스러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다 뜯어고쳤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가 아니라 저 구름 동산 위로 바꿨고 바다 같은 우물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지 않고 바다 같은 우물 짓고 그러니까 청개구리의 입장에서의 이 님과 함께의 가사를 다 완전히 바꿔버린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한다라는 바램도 살짝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개구리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반항 약간 이런 의미로 쓰는데 반항 심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봉준호 감독의 이번에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네. 그분이 했던 멘트의 한 구절이 그걸 답변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개인적인 게 세계적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보면 반항 심리라는 게 왜 남들과 똑같아야 하지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그걸 알면서도
그 줄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고. 네. 청개구리가 이제 시대가 독창적인 거로 바뀌었네. 오. 옛날에는 그냥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뭔가 쓰였다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개 중에 독특한 사람들이 커다란 사건들을 일으키죠. 그렇죠. 뭔가 여기선 부정적인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이 가사에서. 독창적인 걸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독창적인 의미가 좀. 혹시 청개구리 설화는 기억이 나시나요? 청개구리 설화.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가 이야기가 있어요? 설화 때문에 그런 청개구리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항상 엄마가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산에다가 묻으라고 하면 분명히 냇가에다 묻을 테니 기억난다. 네. 나를 그냥 냇가에다 묻어다오 했는데 이제 불효를 뉘우치고 정말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냇가에 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개구리가 우는 거야? 네, 청개구리가 항상 개굴개굴 운다, 비 올 때마다. 야, 굳이 슬픈 이야기네. 슬픈 이야기죠. 소리는 꿀꿀 시끄럽다 하면 눈눈 만나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나를 따라 해봐 오와 오와 한 번 더 따라 해봐 오와 오와 똑같은 짓 시키지 말고 그냥하세요 잔소리는 됐고 오지랖은 별로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대굴 대굴 굴러가 박힌 돌변다 살다 보면 착한 놈 많이 있지만 오히려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이분들끼리 서로 본인들이 즐기면서 함께하면서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어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 형이 이어가셔야죠. 청개구리의 일종의 항변? 그러니까 이 펜타곤의 작가가 청개구리를 변호한 듯한 무죄다. 그런 거 진짜 그런 느낌인 거 같은. 그러니까 면죄부를 좀 주는 거 같은. 알고 보니까 무죄인데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예, 그런 맥락에서 두 분은 어떻게 청개구리 꽈셨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사방이 개구리인 상태에서 태어. 와. 그래갖고 제가 30대 전까지는 저희 엄마 속을 무지하게 썩였습니다. 아이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또 청개구리였죠. 나이에 맞지 않게 때로는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데 이 친구한테 그것은 청개구리예요. 야, 그거 그런 또 말은 또 제가 마음에 들어요?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딴 사람한테 또 해줘. 좋네요. 제가 딴 사람한테 또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원작자와 네. 한번 통화를 해볼까 해서. 후이 씨랑. 가능한 네, 건가요? 네, 후이 씨. 가사 도우미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네요. 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와, 일단 1위 하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축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등 하면 기분이 어때요? 1등이요? 사실 네. 저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거라서 그동안의 어떤 걸어왔던 길들이 머릿속으로 좀 스쳐 지나갔던 것 같고 마냥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답변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가사 얘기하기 전에 이 K-POP 가사 도우미라는 콘텐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그 청소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글자를 보고 예. 그래서 스케줄표를 보고 네. 설마 저 EBS 가서 청소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청소는 안 하고요. 일단 네네. K-POP 가사들을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오늘의 이제 곡이 펜타곤의 청개구리인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심코 적은 글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네네. 이 가사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는 상상했어요. 호이 씨랑 전화 연결하기 전에 이 노래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가량을 저희가 토크를 했습니다. 네, 철학에서 저 소크라테스까지 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철학가다 지금. 어. 예. 그럼 결국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럴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청개구리라는 곡에서 후이 씨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요? 저는 저 구름 동산 위에 바다 같은 우물 짓고 우리 아리따운 우리님과 천년 만에 살고 싶어라는 또 이 구절이 있거든요. 훅 파트인데. 네. 그 구절을 쓸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 뭔가 남진 선배님의 엄청난 명곡을 오마주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좋네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래를 만들면서 네. 가사에 보면은 뭐 똑같은 짓 시키지 말고 그냥 가세요. 네, 맞아요. 잔소리는 듣고 오지랖은 별로. 뭐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뭔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뭔가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구절들이었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네. 동화처럼 다른 세상을 좀 벗어나 볼 수 있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느낀 게 맞았네요. 네. 아주 퍼펙트했네요. 일단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아리따운 우리님과 천년만년 살고 싶어라는 게 네. 팬들한테도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죠? 그렇죠. 야 역시 마음을 참 알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가사도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그냥 뭐 덕담도 좋고 아니면은 사실 저는 노래를 만들 때 가사를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만드는데 네 그렇죠.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들리는 가사들이지만 저는 하나하나 쓸 때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썼던 가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제가 일일이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많은 널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후이 씨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음악으로 계속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후이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청개구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솔직히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다 보면 꺾일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방향에서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결국 얻는 것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늘 마음 한켠에 있다고 생각하고 길을 벗어나더라도 표시를 꼭 해둬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가봐도 좋지 않는가. 좋지 않는가. 좋으면 거기 머무면 되고 싫으면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올 곳이 없는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 딸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니 형님 이런 멋진 말씀하시고 무슨 멋진 말? 난 멋진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멋진 말이었는데 분명히 멋진 말이었는데 자꾸 본인 그거 하면서 본인이 청개구리라고 생각해도 그게 틀렸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K-POP 가사 도움이 구호 외치면서 형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가사도 우리! 우리!